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두 자릿수로 내려왔지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 헬로윈 데이와 관련한 대규모 행사와 모임이 예상되는데요. 확산 우려가 큰 만큼 모임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2명이 확인되어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6,043명입니다. 신규로 76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1,602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2명이고 어제는 사망자가 3명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분들께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국민들께 국내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을 항상 유념하시어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이행해 주시되 특별히 이번 주말 할로윈 데이와 관련한 대규모 행사 및 모임이 예상되고 또 우려됨에 따라 수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행사나 각종 모임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시고 행사나 모임은 단체 모임 대신 비대면 비접촉 모임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각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문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현재 국내 코로나 발생 현황은 일정 수준으로 계속 억제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폭발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방역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국내 발생의 70 내지 80%가 수도권에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수도권이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이 밀집해서 생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집단 유행 위험이 작지 않은 상황입니다.